냄새가 오랜만에 문구방귀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약 6만원어치를 사왔는데요. 한번 바로 리뷰하러 가볼까요? 고고씽! 첫 번째로 아이슬라임 트윙클이라는 슬라임인데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이슬라임과 다르게 글리터가 너무너무 이쁘죠? 우와... 이걸로 있게 만들어도 정말로 이쁠 것 같아요. 단단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글리세린을 조금 넣어줄게요. 아까보다 더 잘 늘어나는 슬라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얘는 가격이 7,000원이라서 조금... 가격을 제외한 면으로는 마음에 드는 슬라임이에요. 그 다음으로 볼 슬라임은 부풀부풀 슬라임이고요. 가격은 개당 1,000원입니다. 이거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색깔별로 사와봤는데요. 이 현금 연두색부터 볼게요. 살짝 물기가 묻는 것 같아요. 살짝 끊기는 감이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늘리면 잘 늘어납니다. 한번 잘 부풀도록 해볼게요. 과연 얘가 부풀까요? 만질수록 뭔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나요. 한번 이거와 비교를 해볼게요. 이건 아직 안 만진 노란색 부풀 슬라임입니다. 물이 있어요, 처음엔. 이게 뭔 물이지? 살짝 부푼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이게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노란색도 이렇게 비포를 계속 넣어주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핑크색도 처음엔 이렇게 끊기지만 만지면 만질수록 부드러워져요. 바르기도 정말 잘 돼요. 파란색도 정말 버터 슬라임처럼 부드러운 슬라임입니다. 초안치고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쪼물쪼물 액체괴물. 가격은 1,000원입니다. 연두색으로 사봤는데 오! 색소가 뭉쳐있어요. 하도록 할게요. 곤약젤리 색깔이죠. 이거는 제가 완전 치즈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젖병 액체괴물 느낌이 좀 더 가깝습니다. 손에 좀 묻어요. 이건 액체괴물 만들었으면 진짜 색깔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거의 정말 작은 버전인 말랑말랑 액체괴물인데요. 오, 과연 느낌이... 오, 다르다. 이건 500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좋은데요? 탱글탱글한 젤리 느낌이 얘가 훨씬 세요. 느낌 비교를 해보자면 얘가 훨씬 물 같은 느낌이고 얘는 더 젤리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리고 가격도 500원이라서 이렇게 큰 양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짜잔! 이거는 슬라임볼인데요. 가격은 개당 2,000원이고요. 짠! 비닐봉지를 벗기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나중에 이거 터트려보는 영상도 찍어올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색깔 정말 너무 예뻐요. 느낌도 안에 뭔가 슬라임보다는 물풀이 들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다음은 퍼티 슬라임입니다. 이거는 4,000원이고요. 퍼티 슬라임을 제가 처음 만져보거든요. 이 조그만한 게 4,000원씩이나 하니까 뭔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딱딱해. 여러분,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만지기 힘들어요. 안 늘려줘. 천천히 하면 좀 잘 되긴... 안 해! 너무 힘들잖아. 근데 진짜 퍼티 진짜 신기한 느낌이에요. 뭔가 녹은 쇠를 만지는 것 같은. 우와, 마블링 봐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 만지는 기술이 부족해서 나중에 잘 터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1,000원 더 비싼 5,000원짜리 드래곤 퍼티를 또 샀는데요. 이것도 과연 이거와 같은 느낌일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파란색이 이쁜 마블링이 있는 슬라임이에요. 이게 비닐을 벗겼는데도 벗긴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있어요. 봐봐요. 여기가 비닐 있고 비닐 없는 부분인데 비닐이 없어도 뭔가 비닐이 있는 느낌? 이렇게 깔끔하게 떼집니다. 과연 지금 오늘 딱딱한데요. 오! 어머머머. 우와. 늘릴 때 마블링이 너무 예뻐요. 단면이 정말로 잘 듭니다. 근데 얘가 진짜로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 메탈릭하죠. 기프 소리도 안 나진 않아요. 이게 솔직히 5,000원치고는 별로지만 세상 살면서 한 번씩 경험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너무 만지기가 힘들어서 처박아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클라우드 슬라임이고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게 전혀 클라우드 슬라임처럼 보이진 않지만 클라우드라네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정말 투명하고요. 이거는 그냥 클리어 슬라임인데? 우와,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느낌이. 오. 이게 어딜 봐서 클라우드일까요? 정말 말랑말랑하고 기포 소리도 엄청 잘 나고 되게 쫄깃쫄깃한 느낌이 클리어 슬라임이에요. 이거는 심심할 때 만지기 좋은 슬라임 같아요. 2,000원 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슬라임인데요. 가격은 3,000원이고 올림포스 12신 슬라임이랍니다. 마블링이 보자마자 너무 이뻐서 바로 구입을 하였고요. 와우.
마블링은 정말로 일단 이쁩니다. 오, 늘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게 늘어나는데요? 그래도 살짝 젤몬 느낌이 있어갖고 글리세린을 넣어주겠습니다. 짠! 이렇게 글리세린을 넣고 훨씬 더 잘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글리세린의 힘이란 대단하죠? 마블링 있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3000원 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슬라임은 글리세린 없으시면 물 추가로도 좀 더 부드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솜사탕 클라우드 슬라임입니다. 이렇게 위에 볼클레이들이 좀 안 어울린 것 같으면서 있는데요. 가격은 1000원입니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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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1000원 치고 진짜 클라우드가 괜찮아요. 그냥 뽀송뽀송한 클라우드보다는 얘는 좀 쫀득쫀득한 클라우드에 가깝습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그리고 향도 되게 좋아요. 근데 살짝 볼클레이가 뭔가 어울리는 듯 안 어울리는 그런 비주얼이에요. 그리고 손에 가루 붙으면 살짝 있어요. 천원치고는 괜찮은 슬라임이었어요. 그리고 밀크치즈 슬라임이고요. 이거는 개당 2000원입니다. 이거는 크기가 보통 크기보다는 살짝 큰 편이에요. 오, 쾌감. 이거 부푸는 슬라임이랑 느낌이 진짜 거의 비슷한데? 치즈처럼 쫀득쫀득 쭉이라 나와있는데 쭉 생각보다 막 그렇게 잘 늘어나진 않지만 기포가 차면 더 잘 늘어나겠죠? 오, 점점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문구점 슬라임들은 뭔가 기포가 차야지 원래 느낌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흰색. 처음에는 뭔가 다 딱딱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얘도 살짝 처음에 만졌을 때 물기 같은 게 붙는데 이 물기는 뭘까요? 이게 잘 안 늘어나니까 한번 글리세린을 넣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볼게요. 우와, 여러분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늘어나는 것도 훨씬 잘 늘어나고 쫀득한 것도 훨씬 쫀득해졌어요. 역시 문구점 액괴에는 글리세린이 필수인 것 같네요. 느낌을 비교해보자면 더 꽉꽉이도 부드러워서 잘 되고 이게 직접 만져보시면 얘가 훨씬 부드러운 걸 알 수 있어요. 생크림 우유 같아요. 이거 뭔가 나중에 문장에 쓰면 짱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워터풀 치즈 젤리 슬라임이고요. 이것도 2000원입니다. 이거는 뭔가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메가포토 치즈 젤리랑 비슷한데요. 포장도 진짜 똑같이 되어 있네요. 저번에 진짜 이상하게 느꼈는데 살짝 기술이 생겼죠? 오, 진짜 너무 색깔 이뻐요. 어머머. 메가포토 치즈 젤리랑 느낌은 정말 똑같아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거품도 잘 돼. 제가 메가포토 치즈 젤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 가짠진 모르겠지만 거기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정말 슬퍼했거든요. 지금도 뭔가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대리만족하세요. 아이고, 진짜 너무 느낌 좋아요. 이걸로 진짜 액괴 만들면 진짜 환상 최애 액괴가 될 것 같아요. 솔직히 2000원 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즈 컬렉션이고 3000원입니다. 이거는 안에 그냥 비즈만 들은 건데 이게 보통 목걸이나 팔찌 만들 때 쓰이는 것 같은데 딱 슬라임통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바로 슬라임을 위한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다 클리어 슬라임을 넣어보고 싶은데 지금 클리어 슬라임이 없어서 아까 만졌던 이 클라우드 슬라임이라 써져있지만 클리어 슬라임인 얘를 조금만 하체를 해볼게요. 슈아! 오! 다 붙었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지금 이 베이스 슬라임이 비즈들을 잘 잡아줘서 비즈들의 탈출도 없어요. 이 비즈가 진짜 예뻐서 3000원 하는 것 같은데 3000원 치고 막 그렇게 아깝진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뭔가 2000원이었으면 딱 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어가루인데요. 이거는 큰 거나 작은 거나 한 개당 2000원에 구매를 하였고요. 전 문구점 후기 영상에서 제가 다른 색깔을 샀었는데 이게 너무 예뻐갖고 제가 한번 재구매를 해봤습니다. 진짜 이걸로 만들면 마블링이 짱짱짱 예쁘게 나옵니다. 만약 문구점에 있다면 사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전 문구점 후기 영상에서 샀던 액티베이터인데요. 제가 액티베이터 만드는 걸 정말 귀찮아해서 액기가 녹았을 때 이것만 쏙쏙쏙 넣으면 편해서 한번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100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클레이와 하비 볼클레이인데요. 제가 갈색으로 액체괴물도 만들어보고 싶고 이 금색 볼클레이로 만들면 진짜 예쁜 금색 액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아이클레이는 2500원이고 하비 볼클레이는 2200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문구점 후기를 찍어봤는데요. 여기 있는 슬라임 중에서 문정액으로 만들었으면 좋은 슬라임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문정액 6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니미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